화가가 본 인문학, 행복한 에너지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면서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아온 화가입니다. 그는 책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열거함과 동시에 이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해석해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누어 우주, 생명, 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세계의 형성과 질서의 정립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인류 문화의 비전 등을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제시합니다. 전문 용어 없이도 인문학적 논의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으며 곳곳에 펼쳐지는 저자의 작품도 또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